세국동 선생님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골프를 좀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골프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짐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새롭게 레슨도 등록하고 연습장도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것,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정말 선수들의 스윙 다 보여주면서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백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들고 이제 이런 스윙으로 여러분들은 골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윙의 딱 한 파트인 똑딱볼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스윙을 하면서 뭔가 경직된 느낌. 하지만 이런 스윙이 점점 확장이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선수들처럼 스윙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빼고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레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세고 주류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은 굳게 믿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골프를 훨씬 오래 친 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야, 그렇게 골프가 녹록진 않을 거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 접근 방법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감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레슨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뭐 멋있는 스윙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골프를 연습을 하다가 공 자체를 못 맞히겠다 해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고 있는 그 프로님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공부 대신 골프만 했던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골프만 쳤다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 몸이 굉장히 부드러울 때 그런 골프를 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빨리 시작하면 20대, 늦게 뭐 시작하면은 뭐 40, 50, 그리고 뭐 30대 때 시작하는데 30이란 나이는요.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뭐 골프야 좀 30대 치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스피드를 요한다거나 본인이 타고난 운동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퇴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시작을 하면서 선수들과 같은 스윙을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레슨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윙, 그러면 선수들 스윙이 아니고 행여 이렇게 쳤는데 공은 맞힌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스윙을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스윙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넘어질 것 같아. 왜? 그러면 이번엔 연결해서 해봅니다. 아이고, 대강 대충 치고. 어때요? 그럴싸하죠? 피니쉬만 제대로 잡아도 이쁜 스윙처럼 보일 수 있고 선수의 버금가는 스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눈속임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동 감각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이미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터득한 여러분들로부터 배운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직접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 골프랩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시작되는 정말 현실적인 스윙 레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